감동이 있습니다. 자수성가 스타들. 이 가난이 아버지의 가난인데 저의 가난은 아니잖아요. 빨리 벌어서 내가 집을 산다. 이 생각으로 야. 진짜 막 악물고 열심히 했었어요. 한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고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결국 달콤한 성공의 열매를 맛본 스타들. 이제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스타죠. 효자 트로트 가수 박현빈 씨도 고생 끝에 성공의 기쁨을 안았는데요. 음악 가족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음악 가족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제가 활동하고 데뷔할 때만 해도 제가 피아노를 계속 쳤어요. 뭐 한 30여 년 동안 빚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곤드레 때 다 갚았어요, 사실. 정말 머릿속에 100% 일에 대한 그런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힘들고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들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리였고 어머니, 아버님께 효도로서 이렇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멋있고 든든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나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연예 여성들의 수다에 오르내리는 쓰레기 아시나요? 버리는 쓰레기 아니고요. 드라마 속 호칭이 쓰레기입니다. 자, 단연 하피풀인데요. 광고까지 찍는다기에 냉큼 따라가 봤습니다. 와우. 동네 양아치부터 젠틀한 혼남 역할까지 했으나 빛을 발하지 못했던 그가 단 한 편의 드라마로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정우 씨. 대한민국이 정우아리에 빠지는 이유, 경상도 오빠와의 진한 사투리죠. 뭐 잘못하면 시부리 말이야. 고마 시부리마 주디리마 주잡제비라마. 동혁 가지마 새끼야. 오빠한테 시집 올래? 무뚝뚝 하다가도 슬며시 백허그하니 화나나 안 받아. 마중의 남자 정우 씨가 이제 광고계까지 장악했습니다. 데뷔 13년 만에 찍는 첫 광고라는데요. 정우 씨 대세 입증. 정우표 기자입니다. 아직은 좀 쑥스러워하죠. 촬영은 장소를 이동해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쟁쟁한 스타들을 제치고 광고 모델까지 됐을까요? 정우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축하드립니다. 찍지는 못했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네. 네, 그냥 뭐 진짠가. 아 정말. 네. 요즘에 그 정우 씨가 워낙 매력이 많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부산 내려와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뭐 목욕탕 가게 되면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찍기도 하시고 네. 목욕탕에서 찍는다 싶으면 딴 데로 도망가죠. 진짜 날라리. 안 놀았다 놀았다. 어렸을 땐 정말 까불었던 것 같아요. 흉내내다가 어디 위에 돌담 같은 데 하잖아요. 콘크리트 그 철 있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줄에다 네. 묶어서 이렇게 던져서 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네. 하다가 이제 떨어졌어요. 아 올라가는 도중에 도중에 그 쇠가 이제 머리 박으면서 그때 흐르더라고요. 피가 그때 보니까 이제 피 그때 이제 울죠. 피를 뭐 놀라니까 어렸을 때. 네, 그 옷도 빨대 안 되나? 실제로 정우는 5일 동안 같은 옷을 입는. 더러운 남자다. 옷은 매일매일 갈아입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뭐 세탁을 안 할 때도 있고. 그 정도 되면 냄새는 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저는 갑작스럽게 백허그를 하는 감성적인 로맨티스트다. 잘해줄 때는 잘해주고 네. 제가 뭐 다정다감한 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분은 감기 폭탄을 맞는 도구쟁이다. 못난 모습,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촬영장에서도 뭐 네. 가끔씩 그러기도 하고. 몸이 섹시하세요. 맞아. 언제 봤어요? 쓰레기 오빠의 반전매력 이런 빨래만 보고는 생겨났더라고요. 뭐 등짝, 일이 없었으니까. 네. 뭐 계속 뭔가 제가 살아있다라는 네. 걸 뭐 네. 느끼고 싶어 할 때 헬스장을 자주 네. 가보곤 했죠. 아니 근데 연예계 인물도 굉장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봉태규 씨 같은 경우에는 어깨. 특히나 좀 많이 도움을 많이 줬죠. 뭐 현빈이라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네. 네. 지금까지 다 연락 잘 하시고 지내시고 이 친구가 군대 갔을 때 제가 번호가 한번 바뀌었었어요. 아니야. 그래서 연락이 안 됐고 네.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벌써 영상 찍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기 기대할게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사랑을 전하고 온 스타들을 희망TV SBS 제작 발표회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앙상해요 진짜. 가족밖에 안 남은 내 가족밖에. 배가 고파서. 직접 본 아프리카의 현실은 더 참혹했답니다. 저희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 가난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했고 우리한테도 꿈이